번째 소식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와 다투다 갑자기, 이거 저번에 나왔던 소식인데 또 다른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. 이건 종 한번 마칠게요. 좀 중요한 소식. 깔끔하게 한번. 자, 친구와 다투다 갑자기 자살한 소년. 좀 미스테리했었죠. 그러나 친구와 다투다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팩트인지는 더욱더 좀 조사를 해봐야겠으나, 선생님이 그 학생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심한 말 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는 좀 의혹이 있고요. 그러니까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좀 다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, 그 가정에서 남학생,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. 정확한 얘기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남학생 말을 들어주지 않고 여학생 말만 들어준다든가, 아니면은 남학생을 좀 제지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학교가 생각보다 좀 문제가 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일단은 학생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, 해당 학생들이 뭐 올린 글이 있나 봐요. 이런,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런 좀 비리가 있는 글을 삭제해라고 이제 학교 측에서 그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. 해당 반 학생이 죽거나 학교 학생이 죽으면 많은 학생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추모를 해주는 게 갈래이고 당연한 행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장례식장에 가면은 징계를 주겠다라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체벌할 때는 하키채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하고요. 이건 뭐 다른 학교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, 하키채나 야구방망이로 때린다는 게 다소 좀 심하긴 하죠. 그리고 이제 한 교사는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. 잘못을 인정하고 세대를 맡겠습니까?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? 어머니에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? 등을 물어보고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거 무슨 뭐 교주 같죠? 사이비 교주. 잘못을 인정하고 세대를 맡겠습니까? 신고를 안 하겠습니까? 어머니에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? 뭐 그런 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일단은 해당 발언 학생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들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. 근데 뉴스를 봐보면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. 어떤 시대라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고, 지금 이런 학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, 물론 전체 학교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, 실제로 학교 폭력이나 이런 약간 잘못된 선생들이나 잘못된 학생들을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이제 사이코패스처럼 이제 글을 올렸다라는 좀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진 않아요. 학생들의 상상으로 그런 글을 썼다는 건데, 과연 상상이 이렇게까지 또렷하고 좀 정확하게,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게 뭐냐면은 좀 흐리게 글을 적어야 되는데, 흐리지 않고 야구 바따로 때렸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, 그리고 가장 좀 충격적인 게 잘못을 인정을 하고 세대를 맡겠습니까? 신고를 안 하겠습니까?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? 이런 걸 얘기했다는데, 그리고 이거를 캠코더로 좀 찍어놨다는 얘기도 있어요. 이건 좀 사이코패스인데. 근데 이 얘기가, 너무 충격적이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못을 인정하겠냐고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,
뭐 잘못을 인정하고 세대를 맡겠습니까? 신고를 안 하겠습니까? 어머니에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? 이런 거를 좀 글을 상세하게 좀 적었다라고 하니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, 예.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좀 쉽진 않잖아요. 예.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, 다투다가 자살한 게 아니라 그 화가 나서 뛰쳐나간 학생을 이제 그 잡으러 갔고,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그 학교 그 원래 층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좀 심한 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예. 그 학생이 울고 있었다고 하고요. 예. 근데 울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는 게 달래는 과정에서 이제 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. 뭐 자세한 건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런 사이비 같은 좀 모습이 있었다면은 좀 뿌리를 뽑고 잘못된 행동을 좀 파악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